네, 먼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애터미 직급 체계에서 가장 첫 번째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란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250만 PB를 달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씩 주어집니다. 4월 하반기와 5월 전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한국 895명을 포함한 14개국에서 총 1,218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일즈 마스터 승급식은 대표자 1인에게 증서가 수여됩니다. 승급 증서 수여에는 김대현 대표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승급하신 모든 세일즈 마스터 분들을 대표해서 윤미옥 회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로 올라오실 때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회원번호 10182977, 회원 성명 윤미옥. 귀하는 애터미의 우수한 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애용자 그룹을 만들어 애터미가 인정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가 증정됩니다. 네,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미옥 회원님의 승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꿈지기 뉴 세일즈 마스터 윤미옥입니다. 저는 현재 나름 입소문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는 부소득으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을 알아보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사업의 사업부도로 하루아침에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지옥같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죽을 힘으로 살아라란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용기를 내어 살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빚도 청산되었고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매장을 운영하면서 나름 안정된 소득을 얻고 있지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정된 노후 대책도 없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제 몸은 약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에 지역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의 스폰서님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분께 직접 전화를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고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저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선크림과 화장품 세트를 전달받았고 그것을 사용해 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폰서님과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꿈지기입니다. 산지기가 산을 지키고 가꾸듯 저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지키는 꿈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애터미와 함께라면 그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앞선 성공자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옷가게처럼 많은 옷을 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독려하시는 스폰서 사장님 말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교만하게 제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품은 한두 개 팔려나갔지만 제가 생각한 소득을 안겨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지역센터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그곳에서 저는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단계를 들어본 적도 사업 설명도 들어보지 못한 다단계 초짜인 제가 그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사업이 있었구나. 이 큰 성공의 기회를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선크림 하나 전달해주고 화장품은 전달해줬지만 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게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해 올해 1월에 바로 1박 2일 석세서 세미나를 참여하였고 박한길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돈 버느라고 빚 갚느라고 밀쳐두었던 나의 인생, 나의 꿈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인생, 나의 꿈이 성공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저는 꿈꿨습니다. 지난 1월 저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승급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급하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했고 저 또한 그 자리에 꼭 서리라 꿈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그 첫 꿈을 이뤘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에 여러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저는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정상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태풍이 증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4월 하반기와 5월 전반기에는 한국 202명을 포함한 11개국에서 총 247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급하신 모든 다이아몬드 마스터분들을 대표해서 박선미 회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번호 5005699, 회원성명 박선미. 귀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가 인정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최신 사양의 태풍이 증정되었습니다.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선미 회원님의 승급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선미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저와 함께 발 맞춰 뛰어주신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리고 누구보다 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시며 저를 이끌어주시고 계신 스폰서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공을 응원하며 서툴지만 저희 두 딸을 잘 케어해주고 있는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대기업에서 임원 비서로 근무를 하였고 그러던 중 사내 결혼으로 퇴사를 하고 두 번의 출산을 겪으며 육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녀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편의 월급은 적지 않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나 저희의 노후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술을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미신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젊어서는 문화센터 강사로 그리고 노년에는 수선집이라도 하면 바꿈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면서 몇 군데의 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했고 즐겁게 일은 하였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언니로부터 6종 화장품을 전달받고 악건성으로 버짐이 피던 제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함을 느끼고 아, 화장품이 정말 좋네 라고 생각을 하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도 선물하는 자발적인 재구매를 이어가는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꼭 함께 성공을 하고 싶다. 나와 함께 애터미를 해보지 않겠니? 세미나 한번 가보자 라고 했지만 다단계라는 편견에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속해서 함께하자 했습니다. 더 이상은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한 번만 가주자 라는 생각으로 참석한 세미나에서 저는 몹시 건방진 자세로 앉아서 세미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될 생각을 하라.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부자 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밥 굶지 않을 정도의 일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 순간 저의 고정관념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애터미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너무 좋아. 나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세뇌를 당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세미나 듣지 않은 당신이 한번 회사를 알아봐줘 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틀 뒤에 괜찮은데?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빠르게 정리하고 전업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던 중에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이 돼서 제가 3개월이라는 치료기간 동안 누워 지내야만 했고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에 수십 편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였고 치료기간이 끝난 후에 제가 애터미로 다시 돌아올 때 처음으로 결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꼭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였고 제품 전달도 잘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리크루팅 역시 잘 되지 않았던 저였기에 세미나 빠지지 않기,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다 보니 기적같이 저에게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희망을 주는 애터미 사업을 저희 온 가족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께 제가 하루는 아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아빠 원하시는 차 사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빠가 딸아 내 차는 내가 산다 라며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가족 같은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에 앞장서는 젊은 리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샤론 로즈 마스터입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200만 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가 증정이 됩니다. 네, 이번 승급식에도 많은 분들이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4월 하반기와 5월 전반기에는 한국 46명을 포함한 4개국에서 총 53명의 샤론 로즈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급 증서 수여에는 김대현 대표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승급하신 모든 샤론 로즈 마스터분들을 대표해서 박보준, 양미향, 박찬, 뉴 샤론 로즈 마스터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먼저 세 분께 승급 증서를 수여한 후에 모든 샤론 로즈 마스터분들을 한 분 한 분 단상으로 모셔서 축하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보준 샤론 로즈 마스터님이십니다. 회원번호 32312, 회원성명 박보준,
귀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여 애터미의 자랑스런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 현금 200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기가족 여행권 2매가 함께 증정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이어서 양미향 사장님 승급증서 수여받으시겠습니다. 회원번호 7225179, 회원성명 양미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 현금 200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가 함께 증정이 되겠습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셨고요. 함께 기념사진 촬영 하실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찬 사장님 승급증서 수여받으시겠습니다. 회원번호 3472261, 회원성명 박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200만원 네, 들고 춤을 추십니다.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가,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샤론로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모든 회원님들의 이름을 화면에 띄움과 동시에 한 분 한 분 무대로 모셔서 꽃다발과 함께 기념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뉴 샤론로즈 마스터분들을 무대로 모시는 동안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멋진 분들 네, 이렇게 무대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정말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뉴 샤론로즈 마스터로 탄생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무대에 서시는 만큼 더욱 의미있고 뜻깊은 승급식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꽃을 들고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멋진 분들이 꽃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오늘따라 정말 무대가 더욱더 꽉 차고 더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뉴 샤론로즈 마스터님들이 올라오시는 동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샤론로즈 마스터의 사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큰 박수와 환호로 해주신다면 더욱더 멋진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함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애터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분들이 네, 무대 위에 한 곳에서 있어주셨고요. 이제 무대 아래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승급자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급자를 대표해서 먼저 박찬 뉴 샤론로즈 마스터님의 승급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26살 청년 뉴 샤론로즈 마스터 박찬입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나기 전에는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기 전에는 명확한 꿈이 없었던 청소년기 시기를 보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바깥 5천 원이 없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아침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상하차 택배 알바를 뛰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일주일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여섯 번씩 택배 알바를 뛰면서 대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정말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나의 부모님도 내가 나중에 결혼할 미래의 아내, 자식 또한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많은 일들도 해보고 많은 정보들을 알아봤지만 명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는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군대에서 만났던 책이 저한테는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은 파이프라인 우아라는 책이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영사업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자영사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영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의 능력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본도 필요한데 저에게는 능력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아버지가 휴가 때 보여주신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00만 원의 소득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애터미를 알아본 결과 저는 이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믿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애터미를 들고 필드로 나가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전달하다 보니 소비자가 생기고 부업자, 사업자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런 세미나에 초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세미나에 같이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손을 잡고 필드에서 같이 뛰기 시작을 했고 그분들과 뛰기 시작을 하면서 12시, 1시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애터미 사업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터미를 알리고 필드에서 뛴 지 4개월 만에 오토팜 회사가 되었고 지금 2년이 지난 현 시점으로는 샤론로즈 승급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가 누군가의 능력도 어떠한 자본도 그리고 저희같이 젊은 어린 사람들도 사회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이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누구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젊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또 나이는 어리지만 저를 믿고 항상 따라와 주셨던 파트너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명적인 매력 양미향 유 샤론로즈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광명시에서 10년간 학원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적성에도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보람도 나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활한 신혼생활에 저희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 진행을 하였고 저희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장사를 제의를 했고 부천이란 땅에 치킨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진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갔고 그닥 뭐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그냥 살기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옆집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간헐적으로 시스템을 타면서 부업으로 진행을 할 때는 반대하지 않던 남편이 본격적으로 애터미를 전업으로 뛰어들겠다고 했더니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면서 저보고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터미 팬티만 골라 입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보디 땡땡도 있고 티 땡땡도 있는데 애터미 팬티만 있느냐? 그게 부드럽고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한몫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엄마 집이 여기저기 다 애터미야. 왜 이렇게 다 애터미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더 바뀔 거야. 다 바뀔 거야. 애터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엄마 믿어? 저는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때는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난 벤츠 S클래스 600 시리즈는 타야 될 것 같은데 당신 5년 있다 나한테 그거 사줄 수 있어?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사주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사줄게. 나 애터미 사업 말리지 마. 그리고 내가 아프면 어차피 돈 못 벌잖아. 나 그냥 한 3년 아프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가게 인건비는 3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됐지만 저의 애터미 수당은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보기에는 분명 또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스폰서들의 소득이 오토판매사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였고 확신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마침내 오토판매사가 되었고 지금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오토판매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은 스폰서 사장님들과 함께 영종도와 변산에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또 다른 모습으로 내년에 한 직급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예전에는 웃어도 화를 내던 남편이 이제는 화를 내도 웃습니다. 남편이 가게 인원이 펑크난 날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도대체 가게 인원이 펑크났는데 어디를 가는 거야? 너는 애터미가 1번이야? 치킨집 1번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할 수 없이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 예, 애터미 가셔야죠. 예, 가게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반대해도 꿋꿋하게 애터미 하세요. 애터미는 영원한 갑순이가 되는 길입니다. 사회에서는 제 옆집이 장사가 잘 되면 저는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회입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하는 저는 더 이상 옆 사람을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옆 사람을 돕다 보면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성공하는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애터미 비즈니스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애터미 사업자님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인 입니다. 이상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 샤론노그마스타 박보진입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너무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저는 약 14년 전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처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지금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강의를 들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14년 전에 이걸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는 이론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 친구들한테 권해서 친구들이 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재구매가 안 일어나면은 결국에 사업이 망하듯이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한 7년 정도 하시다 포기를 하셨어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좋은 거긴 하지만 누구나 성공은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 회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애터미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겠어요? 저는 예, 사실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었죠. 왜냐하면 당장에 제 앞가림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제가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애터미를 한다고 했을 때 관심이 없었어요. 2012년 초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보진아 한번 아버지 따라서 강의 한번 들으러 가자 해서 간 게 속리산이었습니다. 1박 2일로 아버지를 따라서 속리산을 갔는데 아, 그때가 아버지가 스타마스터 승급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딴 데서는 실패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저렇게 성공하셔서 올라가시는 걸 보고 아, 혹시 이 회사는 여지껏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걸까 하고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한 3개월 동안을 다른 센터 돌아가면서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쉽지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화장품을 여자친구들 화장품 팔면은 남자애가 권하는 걸 안 사려고 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들은 건강 보지 싶은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건강하다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약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후원성을 받아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10개월 만에 후원성을 처음 받아봤지만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가 저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애터미를 했습니다. 8년 전에 애터미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제가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애텀이라는 기회를 잡고 오신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들도 애텀이를 선택하셔서 3년, 4년 후에 전부 다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스타마스터입니다. 스타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샤론로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스타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1천만 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이 되겠습니다. 4월 하반기와 5월 전반기에는 한국에서 총 8분의 스타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승급 증서 수여에는 김대현 대표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승급식의 영광을 함께 하시는 8분의 뉴 스타마스터의 이름을 호명하며 꽃을 전달할 때에 힘찬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혜영, 박영순 앤 허경, 최인엽 앤 정용화, 유수미, 조민선, 김정숙, 주은영, 김정민 앤 이은희, 뉴 스타마스터님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무대로 다 나와주셨고요. 이분들을 대표해서 김정민 앤 이은희 뉴 스타마스터님께서 승급 증서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회원번호 344196, 회원 성명 김정민 앤 이은희. 귀하는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반열인 스타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1천만 원 네,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애터미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 분 한 분 승급을 축하드리며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열정으로 달려온 모든 뉴 스타마스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이 무대에 서신 오늘 얼마나 뜻깊으실까요? 오늘 하루 종일 사실 1승급식 준비하시느라 식사도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마치고 나서 꼭 맛있는 거 이제 속 시원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오늘따라 정말 꽃다발이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무대가 꽉 찬 것 같이 네, 한 분 한 분 전해드렸고요. 다 같이 승급 기념사진 촬영하실게요.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애터미 외칠게요.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분들 함께 사진 촬영하셨습니다. 네, 정말 멋진 분들이시고요. 이제 무대 아래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손을 흔드시고 다들 무대 아래로 가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해서 네, 승급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민 앤 이은희 뉴 스타마스터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망해서 행복한 남자 스타마스터 김정민입니다. 여러분, 왜 망해서 행복하냐고요?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 애터미를 만나지 못했었을 겁니다. 저는 인구가 한 3만도 채 안 되는 군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만 한 24년을 했었습니다. IMF 때도 나름대로 그래도 잘 슬기롭게 잘 넘겼는데 마지막으로 건설한 아파트가 분양을 못하고 한 4년 동안 끌고 가다가 아주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 이제 제 집사람이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를 이제 봤었어요. 처음에 뭐 화장품하고 선크림, 뭐 비비크림 이런 거를 이제 갖다가 차에다 싣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사업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크림, 비비크림, 뭐 화장품 몇 가지 하고 해가지고 50km가 넘는 거리를 차에다 싣고 달달달달달달 그걸 가지고 배달하러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어느 날, 아 당신 이제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애터미를 만났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당신 좋아하는 골프나 치면서 살라고 그래요, 노후에.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먹었나, 미쳤나? 다 망했는데, 아니 그 1,000원짜리 칫솔 팔고 뭐 화장품 판다면서 저를 보고 노후 걱정을 하지 말래요. 돈 벌는 건 이제 끝났다고 신경 쓰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 겔탭을 갖다가 저 앞에 들이대고 수당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데, 처음에 7만원, 6만 8천원, 7만원 들어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쭉 성장해가는 걸 보여주는데, 아마 그때가 제 집사람이 판매사가 됐을 당시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00만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도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놀랍잖아요. 7만원, 6만 8천원 들어오던 것이 이게 20만원으로 늘어나고 40으로 늘어나고 그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200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건 알아볼 만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봤는 게 아마 제가 회장님 그 지맘의 법칙을 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속리산을 가가지고 속리산에 이제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처럼 앞에 앉아가지고 1박 2일 이제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오늘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나 지금 오셔서 계속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확신을 가십시오. 무조건 되는 사업이고 앞서간 선배 사업자들이 다 성공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님만 보면 됩니다. 그분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럼 성공합니다. 여러 사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이 자리에서 저보다 더 멋진 스피치를 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